지하의 공격. 자, 너무 세게 맞았는데요. 지금 1대1 상황이면 보통 이제 전진 수비를 하니까 많이 들어갔는데, 네네. 지하 선수의 공을 그대로. 육사형 3개, 표승주 2개 이렇게 잡고 있는 기업은행이 되겠습니다. 나갔어요? 네. 서브가 벗어나면서 1세트 IBK 기업은행의 셋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메가 선수가 직전 경기에 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1대0입니다. 자, 왼쪽 수비 좋네요. 좋아요. 네. 조심해야죠. 네. 넘겼습니다. 정관장의 공격. 메가 터치아웃입니다. 자, 이렇게 메가 선수가 이제 본인의 공격 리듬이 자, 블로킹으로 잡지 못했을 때 수비로 잡기에는 너무나 길게 올라갑니다. 네, 블로킹입니다. 네. 자, 정관장의 장점 서브가 박혜민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큰 각을 만들었던 정호영. 공격수들이 다 공격력이 좋았기 때문에 1대1 상황이 놓였던 정관장이고요. 그렇습니다. 좋네요. 예. 팬들한테 좋은 선물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6득점치 하고 있는 아베크롬비 선수입니다. 올라갑니다. 오픈 공격에 메가. 왼쪽에 육세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블로킹! 하고 있었어요. 예. 자, 이럴 땐 육세영 선수가 그냥 정면 승부보다는 빙고겠죠? 그렇습니다. 올라갑니다. 아베크롬비. 가운데 백어택인데요. 잘 살리고 있습니다. 육세영 길게. 메가 뚫었습니다. 자, 이제 2세트 들어와서는 메가 선수의 공격 리듬이 좀 자, 1세트에는 메가 선수인데요. 2세트에는 뚫고 있습니다. 자, 메가 선수가 1세트에는 공격 효율이 마이너스였거든요. 아, 네네. 자, 서브도 강력하고요. 육서영 성공입니다. 3득점, 공격 3득점의 육서영 선수입니다. 메가의 공격. 자, 연결됐습니다. 다시 육서영. 자, 메가는 때릴 수 없고요. 박혜민에게 갑니다. 그러나 승부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메가의 공격, 유어 블로킹입니다. 가운데 이메림 짧게 올라갔습니다. 메가 잘 밀어칩니다. 자, 지금 2세트 들어와서 메가 선수가 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 그러니까 점유율이 조금씩 더 많아지고 있는 메가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실바, 부키리치에 이어서 득점 3위에 올라 있습니다. 다시 넘어갑니다. 지하의 공격! 자, 너무 세게 맞았는데요? 지금 1대1 상황이면 보통 이제 전진 수비를 하니까 많이 들어갔는데 네네. 지하 선수의 공을 그대로 얼굴로 맞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너무 세게 적극적이에요. 맞았어요. 네.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맞는데 예, 예. 조심해줘야겠죠. 네. 자, 김채원 리뷰로 괜찮기를 바랍니다.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11대 12. 블로킹에 걸렸습니다. 네. 메가 선수입니다. 메가 선수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리적인 그런 극복도 필요합니다. 예. 결국 이제 자신과의 싸움으로 보입니다. 박혜민. 올렸어요. 아베크롬비 길게 때렸습니다. 아베크롬비와 메가의 대결. 못 넘겼죠. 네.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삼각편대로 불릴만 합니다. 모두 10득점. 그리고 아베크롬비 성공입니다. 상대가 쉽게 받기 어려운 공격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염혜선 길게 넘겼습니다. 아베크롬비의 공격. 박혜민 밀어칩니다. 터치아웃이에요. 네. 제가 이 블로커들을 뚫어낼 것인지 어떤 구. 블로킹. 야, 거긴 아니에요. 네. 예.
네, 아니에요. 붙었습니다. 아베크룸비의 연타. 오픈 강타의 지오바나. 후위 공격의 메가와티 안쪽입니다. 타점을 때려줬던 메가 선수고요. 예. 메가 선수도 사실 뭐 전이 공격이든 후위 공격이든 직선을 굉장히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 시작과 동시에 교체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네. 이제 육서영 선수가 들어온 네. 거 아닙니까? 그게 오히려 이제 일으킨 기여한 반응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두 자릿수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주 다시 두 번째 블로킹. 네. 메가 자 메가 선수가 지금 위치 선정이 너무 자, 공의 길이도 조금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목을 잘 차단했던 메가 선수 김정아 선수입니다. 자 왼쪽이에요. 표승조 선수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가 짧게 네. 아 김정환 선수가 너무 빨리 왔네요. 한 번 맞아도 되는데 지금 거의 팔뚝에 맞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천천히 가도 될 뻔했어요. 네, 네. 이럴 네. 때는 20득점이 됐습니다. 자 김학영 여기서 넘깁니다. 정관장 이예솔 나갑니다. 이번에 성공한 IBK 이예솔 대각 표승주 자, 바운드 시켰습니다. 아베크롬비에게 강타 수비가 돼서 올라옵니다. 다시 공격하는 김세인 잘 봤어요. 성공입니다. 네. 라인을 정확하게 센스가 정말 좋습니다. 맞아요. 이게 운동 능력도 있고요. 이제 수비 반응 속도나 이런 것도 상당히 빠릅니다. 는 김세인 선수입니다. 김채원, 김아경, 아베크룸비. 짧아요. 서브 득점. 네. 오늘 경기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선수들이 오늘 서브 득점도 좀 많고 블로킹 예. 득점도 많거든요. 24대 22 매치 포인트. 블로킹 커버 됐고요. 네. 블로커 터치 아웃입니다. 네, 와 있습니다. 23대 24. IBK 경기를 끝낼 기회 누가 끝낼까요? 아베크롬비 끝납니다. 시즌 최종전 승리로 마무리합니다.